제가 일단 SOS. 어, 누구한테? SOS. 여보세요? 언니! 저예요. 어, 예쁘니? 어머, 어, 되게 터프한다. 예쁘니? 배우 진심. 기회를 한번 줘볼까? 아, 이때 연기 너무 좋았어. 예. 아, 또 자기 관리 철저하시잖아요. 참, 운동 진짜 많이 하잖아. 네. 지금 같이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급 친해졌어요. 애기도 나이가 똑같고 비슷한 면이 많아서 그래갖고 이제 언니가 같이 하자 해서 이제 풀마켓을 한 거예요. 언니 왜 무슨 일이야? SOS. 어 왜? 망했어. 아니 나 플리마켓 옷 지금 막 추리고 있는데 10개 나왔는데 나 행거 2개 빌렸는데 애전아 너 옷 많은 거 세상 사람이 다 알아. 마음을 내려놔. 해안을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1년 동안 너가 건들지 않은 옷 그 사이즈 작아진 거 아껴뒀다 똥대는 거 있지. 나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5년 동안 이건 안 돼, 이건 안 돼 이래서 그냥 싹 꺼냈어. 아 진짜 언니는 몇 개 정도 돼요? 나는 5박스 나왔었어. 와. 그래. 불티나듯이 팔린다. 기부하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. 언니 내가 또 그냥 갈 수 없으니까. 또 셰프니까? 차장님. 몸이 10개야? 어, 차장님. 10개. 직업이 10개야? 어떻게 뭐 도시락 하나 싸놔줘요? 어머. 아니, 진짜 나 진짜 쇠도 씹어먹어. 너무 배고파, 항상. 너무 배고파. 언니는 근데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, 도대체? 몸매가 진짜. 진짜 이 사람들이. 그냥 우리가 되는 줄 알잖아. 그냥 타고난 줄 알잖아. 정말 죽을 똥 살 똥. 맞아. 운동을 식단을 미친 듯이 하는 거야. 안 먹고. 진짜. 그럼요. 진짜 자기 관리 철저하시더라고. 언니 근데 막 매운 거 막 이런 거 막 자극적인 거 안 먹죠? 평소에 거의 안 먹어. 아 대단하다. 좋아는 하는데. 좋아하지. 나 배운 거 좋아하지. 그래.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. 그래, 매콧짠 게 제일 맛있지. 그러니까 제 친구였네, 지금. 귀여워. 나 식탐이 있거든. 나는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어. 내가 진짜 직업이 이게 배우가 아니었으면 90kg, 100kg 됐을 거야. 대단하더라, 진짜. 대단하다, 진짜. 알았어요, 언니. 내가 한번 열심히 잘 해볼게요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네.